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현재 여기가 어디야? 리노스 고개 쪽에 있고요. 컨트롤러를 바꿨더니 신세계가 이루어지네요. 아무튼 여기 형제바위는 지금 못 가고 여기 갔다 왔고 이쪽으로 안 갔어야 아직. 일단 리토 마을을 가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이쪽은 이미 깬 걸로 나오니까 아코바타 회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사당 안에 바로 들어갈게요. 집중력이 늘어난다니. 자, 풍차라고 하네요. 일단 주변을 좀 둘러보죠. 여기 보물상자 하나 있고, 뭐야? 물속이네.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오른쪽? 맞추면 어떻게 되지? 한 바퀴 도나요? 오, 도네. 일단 보물상자 거대의 코어 하나 입수했고요. 자, 이쪽 뭐 딱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훑어봐주고. 자, 이번에 이쪽으로 가볼게요. 뭐지 이건? 아까 그 풍차라고 해야 되나? 그건 것 같고. 자, 이번 미션은 여기 지금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는데 쟤네들을 다 옮기는 것보다 바람이 통하게 해줘야 되나봐요. 이건 아래쪽을 하고 있으니까 위로 보내면 되는데 좀 볼까요? 요거 돌리면 위로 두 칸 다 될 거고, 확실히 컨트롤러를 바꿨더니 전에는 화살 쏠려면 몇 번 조정해야 되는데 바로 자이로가 인식하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자, 위치 돌려줬고요. 아래쪽은 다 돌아가니까 자, 이쪽 왼쪽 다 돌렸고요. 지금 여기가 지금 안 돌고 있어요. 조정해서 돌게 해주죠. 화살 여기 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여기 두 칸 지금 안 돌고 있고요. 저기도 안 돌고 있네요.
지금 보면은 요 끝에 걸로 이렇게 불면 되고, 여기 지금 아래쪽 불고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고 가야겠네. 가기 전에 화살이나 좀 회수하죠. 지금 두 개 남겨놓고 있고요. 화살은 내고 두고 한 달아서 다행이네요. 다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. 지금 보물 상자가 이쪽을 향해서 빛나고 있으니 찾아봐야 되겠죠? 어디지? 재설정을 하는 거 보면은 두 개 이상인데, 일단. 이쪽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, 어디지? 이쪽은 너무 높아서 안 돼. 재설정 하는 걸 보면 이 근처인데, 아닌가? 저쪽인가? 이쪽 아까 왔던 데라서 딴 데가 있나? 좀 중간 좀 가보죠. 여깄다. 찾았습니다. 나에게 기세창 이거 없는 것 같은데. 일단 뭐 흔하디흔한 횃불 버리고 창 얻었고요. 아이고 빠졌다. 이상한데 껴있네. 자 찍어줬습니다. 뭐 창 필요 없고요. 지금 빛나는 게 이쪽에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. 빙고. 사파이어 하나 더 얻었고요. 지금 보물 탐지되지 않고 있어서 다 찾은 것 같습니다. 나가도록 하죠. 이거 원래 좀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. 그럼 바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자, 다음은 여기니까 지대가 여기가 좀더 높은 것 같아요. 라노 쿠이 사당 갔다가 노키미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으니 이동하겠습니다. 잘못 생각했네요. 얼어 죽을 뻔한 곳인데 나가려면 또 워프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발음이 꼬여. 자, 라노 쿠이의 축복이네요. 좀뭐 사당 챌린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코이드루피. 바로 나갈게요. 위쪽에 빛나는 게 단순히 빛나는 건가? 잠깐, 저기 어디야? 코르그 열매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동하겠습니다. 노키미의 사당으로 이동했고요. 바로 들어갈게요. 여기도 축복인가? 동시에라고 되어 있는데, 뭐의 동시에지? 요거는 지금 때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. 뻔하죠? 끊어서 누르라는 건데 화살 어디 갔니? 저 있다. 나무 화살은 소중하죠. 그러고 보니까 활이 뭘 쓰고 있는 거지? 왕가의 활이구나. 여기 떨어뜨리는 거랑 여기랑 동시에 해야 되는 건가요? 한번 쏴보면 알겠죠? 아닌가? 화살은? 보물상자는 다이아몬드 화살이 없다니 내 화살 어디 간 거지? 여기는 지금 가운데랑 왼쪽이랑 둘다 맞춰야 되나 봐요. 그래서 동시인 것 같은데 쳐놓고 쓰면 되죠. 됐습니다. 화살이 다 어디 갔어? 회수가 안 되는 곳이네요. 자, 있다. 잉?
있다 있다. 하나, 두 개. 끝인가요? 어, 세 개. 세 개 다 회수했네요. 하나는 버렸지만. 자, 나갈게요. 확실히 컨트롤러를 새로 바꿨는데 자이로 바로바로 잡혀서 좋네요. 줌도 잘 되고. 자, 그러면은 이쪽 다 했고 여기 넘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 돈바 타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. 자, 바로 들어가죠. 자, 돈바타의 사당은 우직하게라는 건데, 뭐가 우직하다는 거지? 일단 얘를 멈추는 건 맞는 것 같은데. 됐다. 아까 건 왜 안 된 거지? 일단 오른쪽 바로 있고. 폭탄 써야 되겠네요. 저쪽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이쪽도 뭔가 나올 것 같은 위치인데. 일단 저거 쳐서 보내라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데도 좀 보고 오죠. 여기 뭐 뻔히 보이네요. 폭탄 화살수라는 것 같은데. 어라? 맞죠? 문 열렸고요. 이쪽은 철구는 아닌 것 같고. 이게 그냥 밀려서 갈 것 같진 않고. 가긴 가네요. 너무 갔잖아. 이런 칼려나? 택도 없네요. 멈춰놓고
요 녀석이 한 10던 거니까 때만 때리죠. 왜 안 떨어지고 거기 있어? 정말 우직하네. 자, 보물상자. 뇌전의 대검. 이미 있는 거니까 스킵하고. 자, 이쪽 아까 하던 거 가져가죠. 폭탄을 쓰면 더 간단할 것 같긴 한데. 오호, 맞추는 건 맞네요. 되려나? 안 됐습니다. 같이 맞춰줄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. 전에도 이런 거 하나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었는데. 아이고, 방향 바꾸기도 귀찮으니까. 뭔가에 대금 하나 박살나겠네요. 되겠죠? 이런. 두번째 뭔가에 검을 써야되나? 뇌전에 대검 어차피 있으니까 쓸까 하다가 가디언 X? 여기다 쓰긴 좀 아까운데. 뇌전에 대검 그냥 쓰죠. 새로 얻으면 되니까. 뭐 어떻게든 되겠죠? 헐, 안 맞았어. 이런. 이런 거 한 번에 하는 사람들은 감이 얼마나 좋은 거지? 되겠죠? 됐다. 대활이었어요. 그러면은 보물상자만 다시 열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두고 갈까나. 어차피 새 거 구해도 또 쓸 것 같은데. 그냥 무기슬롯 하나 피워놓죠. 어차피 아낀다고. 쓰질 않아서 똥이라. 바로 나가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리토 마을 아래쪽 바로 이동할게요. 이쪽도 사당 챌린지였던 곳이라 그냥 보스
부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부상 아니네요. 태포 보리다 노회사당.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끝낼 수 있나 봐야 되는데. 보물상자 먼저 얻고요. 매활 이미 다 있던 거라 따로 얻진 않았습니다. 아, 사다리가 있구나. 계단 같은 거 찾고 있었는데. 뭔지 모르겠는데 쏴주고. 타이밍 게임인 것 같아요. 하나가 엄청 느리고. 아이고. 딱딱 걸리네요. 되겠다. 자, 보물상자 또 있나요? 뒤쪽에서 알람. 아, 저 매활 아까 그거 온것 같은데 또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나가죠. 아니네, 하나 더 있네. 자, 이번에는 보물상자 또 없나? 이쪽에 뭔가 또 있어요. 보물상자 여기 맞추면은 문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라. 아, 이번엔 관역도 움직입니다. 이런. 아이고. 엇박자네, 엇박자. 저기 느린 거랑 겹쳐버려갖고. 아악! 비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막혔을 때 써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됐다. 역시 한국인은 3세번이네요. 3세번. 다이아몬드 얻었고요. 매활은 없어도 되니까 여기 저기 껴있어.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